안녕하세요. 직장인 치트키 영상 제작 및 편집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유튜브 신쌤 신동건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영상의 제작의 이유와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강의도 하지만 줌을 통한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유튜브나 그런 SNS를 통한 그런 온라인 시장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지금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라인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셔야 되는데요. 변화는 생존의 문제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만큼 온라인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 전성시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 마케팅은 전국,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동네에서 뭐 이렇게 전단지 이런 마케팅을 했다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이 바로 온라인 마케팅인데요.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같은 다양한 SNS 프로그램들이 있죠. 모든 것이 영상이 되는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글, 이미지에서 최근에는 영상을 통한 소통의 비중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사실 예전에는 글이나 신문 또는 뭐 이미지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했다면 지금은 글과 이미지를 모두 아우르는 영상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도 영상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잘 알고 영상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면 나와 회사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 제작 능력은 이제는 하나의 기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 워드 이런 걸 배우셨던 것처럼 영상 제작 능력도 이제는 기본 역량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배우지 않으시면 앞으로는 살아남기 힘들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영상 제작 기술을 배우면 이런 점들이 좋습니다. 나와 회사의 기록, 업무 결과물들을 구체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SNS를 하실 수도 있죠. 그런 SNS를 하시게 된다면 나와 회사의 브랜드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브랜딩에도 정말 좋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뭐 줌으로 강의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강의나 세미나 할 때 그런 영상 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강의한 부분을 녹화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뭐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할 때는 내가 매번 강의를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야 됐다면 지금같이 온라인 강의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한번 촬영만 해놓으면 평생 쓸 수 있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점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영상 제작에 대한 좀 부담을 많이 느끼세요. 영상 편집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영상 제작 편집은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뭐 퀄리티 있는 영상 편집 스킬, 고가의 장비 활용, 물론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컨텐츠 자체죠. 컨텐츠만 있으면 촬영 편집 부분이 조금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요즘은 영상 편집 천만 명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편집 프로그램도 최근에 좋은 기술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배우기도 훨씬 쉬워졌고요. 장비도 사실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촬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장비들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한 번만 배우시면 사실 금방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상 편집을 많이 가르치는데 많게는 60대, 70대 이런 분들도 영상 편집을 배워서 편집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영상 제작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구성, 기획, 촬영, 편집, 제목, 업로드 그 중에서 영상 제작 단계는 3번 편집까지 단계일 거고요. 나중에 SNS, 뭐 유튜브 같은 걸 하게 되면 거기에 메인 이미지나 제목을 넣고 업로드 그리고 관리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구성 및 기획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영상을 목적에 따른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 내가 어떤 영상을 촬영할 건지에 따라서 영상 촬영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뭐 행사 촬영이나 브이로그 같이 간단한 촬영을 한다면 뭐 기획이나 뭐큰 준비 없이 바로 촬영을 하셔도 돼요. 하지만 뭐 유튜브 촬영 또는 광고 홍보, 드라마, TV 뭐 이런 것처럼 전문적인 촬영을 요한다면 기획 단계부터 촬영 편집까지 그런 전문적으로 준비를 세부적으로 해주셔야겠죠. 유튜브 촬영 같은 경우도 그런 앞단의 기획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이 기획 부분이 영상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영상 제작은 크게 기획, 즉 촬영 준비 단계, 촬영 단계, 편집 및 후반 작업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기획 단계를 프리프로덕션, 그리고 촬영 단계를 프로덕션, 편집 단계를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선 촬영 준비 단계, 프리프로덕션 단계입니다. 사실 영상 작업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기획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획이 잘 돼야 촬영이나 편집까지 시간을 절약을 할수 있어요. 기획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빠르게 촬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촬영 시간도 늘어나고 편집 시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제대로 된 영상이 촬영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촬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을 아주 탄탄하게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영상이 잘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획 작업부터 대본 작업, 뭐 스토리보드 작성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다 촬영 대상에 따라 뭐 출연진 섭외, 촬영 장소 섭외, 그리고 리허설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죠. 이거를 이제 유튜브나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방송사나 좀큰 회사의 경우, 전문적인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획하시는 분 따로, 대본이나 스토리보드 쓰는 작가분이 따로 있고, 진행하시는 진행팀, 뭐 이렇게 따로 있을 거예요. 거기다 이제 촬영하시는 분, 편집하시는 분, 이렇게 다 각각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안 작성하기입니다. 기획안은 영상의 기획 의도와 촬영 계획을 사전에 계획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기획안이라는 하나의 뭐 명확한 템플릿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진은 그냥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크게 제목이나 목적, 영상의 시청자, 타깃 시청자가 누구인지, 제작 방식이나 일정, 참여 대상,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란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이걸 이제 보고용으로도 만들지만, 회사가 아니고 개인으로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앞서서 만들어 놓는 게, 내 영상이 나중에 다른 방향으로 새어나지 않고 그 기획 목적에 따른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세부적으로 볼게요. 기획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대략 이 정도가 됩니다. 일단 제목, 영상의 내용을 드러내면서 관심을 끌수 있는 그런 한 문장의 제목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상 시간이 있겠죠. 영상의 길이, 내용, 목적, 시청자에 따라서 그런 예상 시간이 달라집니다. 요즘은 좀 숏폼 컨텐츠라 해서 짧게 뭐 1분 미만의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30분 이상, 1시간 이상 이런 긴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상 시간에 따라 기획의 순서나 구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 의도.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주제 및 줄거리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획 의도를 명확하게, 이거를 왜 만드는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 주제나 내용은 뭔지,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거기서 좀더 나아가서 장면별 내용을 간단히 작성을 하시고 역할 분담을 해야겠죠.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그런 여러 가지 팀들이 있는 경우, 그러면 연출팀, 촬영팀, 편집팀, 이렇게 인원에 따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을 정하고 준비 사항을 정합니다.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뭐 촬영 장소 섭외까지 진행을 해야겠죠. 다음은 이제 그 대본을 쓰고 그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하는데요. 스토리보드는 촬영과 편집을 위해 장면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시각화하고 간단 설명하는 장표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왼쪽에 이미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스토리 작가들이 왼쪽에 이제 그림 스케치 형태로 간단히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촬영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는 장표를 만듭니다.
그걸 보고 이제 촬영 계획을 세우고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옆에 이제 대본까지 같이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기획안이랑 스토리보드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만들수록 촬영이나 편집에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획한 대로 그대로 촬영 편집까지 가야 내용이 그때그때 달라지지도 않고 기획 의도를 잘 살린 영상 제작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기획안이랑 스토리보드가 명확하지 않다면 뭐 나중에 꼭 필요한 부분이 촬영이 안 돼서 다시 재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시간도 그렇고 다시 그 섭외부터 뭐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안과 스토리보드 정말 중요하다. 영상 제작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이 잘 되면 촬영 편집도 빠르게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획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기획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영상 기획을 하려고 하는데 거의 해본 경험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제가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벤치마킹할 영상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주제에 좀잘 만들어진 영상을 찾아보고 그 영상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영상이 어떤 식으로 제작되었고 촬영, 편집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좀 비슷하게 따라해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 제작 경험이 별로 없으시다면 잘 만든 작품을 많이 접해 보시고 모방을 좀 하시는 게 영상 제작 실력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상 제작 경험이 부족하다면 어디서 영상을 찾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비메오라는 사이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유튜브 같은 비슷한 형태의 사이트인데요. 이 비메오라는 사이트는 좀 예술적인 동영상이 많이 업로드 되는 스트리밍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문적인 영상 제작자나 회사들이 포트폴리오를 업로드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잘 만든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 비메오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유튜브 영상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유튜브는 일반 영상 제작과는 좀 다르게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이든 회사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결국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주제를 찾는 게 중요해요. 일단 뭐 조회수가 잘 나올 만한 주제는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새로 출시된 제품이나 프로그램 또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노하우, 최근 이슈되는 장소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게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 조회수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의 주제에 맞는 그런 트렌드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이슈가 되는 콘텐츠 찾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유튜브 내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내가 벤치마킹할 채널을 찾으시고요. 거기에서 영상을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평균 조회수보다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온 영상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채널의 조회수가 한 평균 한 달에 500 정도가 나온다고 했을 때 한두 개의 영상이 500보다 훨씬 많이 나온 영상이 있을 거예요. 5천 이렇게 나온 영상이 혹시 있다면 그 영상을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의 주제나 그런 촬영 편집 방식을 좀 비슷하게 따라 하시면 내 영상도 조회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음은 주요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에 업로드한 주제를 찾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내가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주제의 영상을 올리는지, 이게 이슈가 되는 건지 보시고 주제를 비슷하게 찾는 거죠. 세 번째는 검색 시에 상위 노출되는 영상 중에 최근 업로드되고 구독자가 많지 않은데 조회수는 많이 나온 영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중국어 회화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 키워드가 최근에 업로드됐고 조회수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구독자는 많지 않아요. 이런 주제를 찾는 거죠. 네, 이렇게 이슈가 되는 컨텐츠를 찾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네이버 카페나 지식인 이런 곳에서도 최근에 이슈되는 그런 주제를 계속 찾는 게 유튜브 영상 기획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네이버 카페 이런 곳에 가입을 하시고 계속 정보 수집을 하시는 게 좋겠죠. 구글 트렌드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 이슈 키워드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키위라는 사이트도 이슈되는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성 및 기획, 촬영 준비 단계에 유용한 그런 도구들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X마인드라는 생각 정리 마인드 맵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가 그냥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이 뒤죽박죽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마인드 맵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여러 가지 마인드 맵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X마인드가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기에도 깔끔하면서 편리했어요. 그래서 생각 정리할 때 X마인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은 메모 앱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메모 앱을 쓰고 있고 뭐 에버노트나 다양한 앱들이 있죠. 이런 앱들의 장점은 PC와 모바일을 연동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하다가 좋은 내용의 자료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네이버 메모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거죠.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셔야 나중에도 찾아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오를 때는 보통 이제 사무실에 있을 때보다 집에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많이 걷거나 샤워를 하거나 이럴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바로 PC에 내가 뭔가를 쓰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간단하게 그런 아이디어를 작성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PC에 와서 PC와 스마트폰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저는 원노트라는 도구를 쓰고 있습니다. 원노트는 윈도우를 사용하시면 기본으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한글이나 뭐 워드 같은 파일에 이제 대본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전 여기에 작성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기획을 할 때 제목, 목차, 그리고 대본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여기 하나에 이 원노트에 여러 가지 대본을 쓰실 수 있고 나중에 찾기에도 편해요. 그리고 여기 써놓으시면 내 PC뿐만 아니라 뭐 다른 PC에 가서도 로그인만 하시면 바로 찾아보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본을 쓰고 기록 정리를 하기보다는 원노트를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대본을 작성해야 되는 이유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대본을 쓰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더더기를 제거를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해야 될 말, 핵심 멘트만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본을 잘 작성해 놓으시면 촬영 편집에 드는 시간도 절감됩니다. 제가 제 생각대로 이렇게 멘트를 한다면 중간중간에 멘트가 길어질 수도 있고 편집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본을 작성해 놓으시면 나중에 논문이나 강의, 도서 출판 등에 또 다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도 이걸 그대로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대본을 많이 작성하다 보면 나의 글쓰기 실력도 향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본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끝까지 보게 하는 원고 만들기 6단계가 있는데요. 정보성 콘텐츠의 경우는 이런 형태로 원고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이 형태로 가지 않고 막 바로 본론부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끝까지 보지 않게 되겠죠. 우리가 영상 제작의 핵심 목적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가능한 길게 보게 만드는 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보게 만드는 원고 만들기 예시로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먼저 시청자들이 고민할 문제를 정확하게 짚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다이어트란 걸 넣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시청자들이 고민할 문제를 짚는 거죠. 올해도 다이어트 목표를 세우셨는데 여전히 작심삼일이신가요? 좋다는 다이어트 운동이나 약을 챙겨 먹어도 여전히 그대로이신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고민할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은 친근감이나 공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이런 이유로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저 또한 예전에는 뭐 이랬습니다. 이렇게 공감을 조성을 하는 거죠. 여기에 저는 다이어트를 넣어놨지만 다이어트 외에 다른 어떤 문구를 넣으셔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영상 제작을 배우고 싶지만 여전히 뭐 못 배우고 계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상 제작을 배우고 싶지만 배울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이어트,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거죠. 다이어트를 배워보고 싶은 분들에게 알려주는 뭐 꿀팁 세 가지를 오늘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뭐 몇 주 안에 다이어트를 성공하실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상세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 마지막에 정리 그리고 결론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 함께 같이 해봅시다. 이러면서 여기 오늘 영상에서 어떤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그 다음 영상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대본을 작성을 하시면 이 영상을 가급적 길게 보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영상까지 계속 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대본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모든 영상이 그렇지만, 모든 멘트가 그렇지만 오프닝 첫 10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두 갈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영상의 핵심 내용, 그 결론 부분을 앞단에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궁금증을 유발해서 끝까지 보게 만드는 거죠. 첫 오프닝 10초가 만약에 재미가 없다면 아마 그 사람은 끝까지 보지 않고 중간에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농담이나 지루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해야 돼요. 최근에는 영상의 트렌드가 짧은 영상, 핵심만 얘기하는 영상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긴 영상을 많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시고 핵심만 짧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는 영상 기획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상 촬영 방식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